사랑이란 무엇인지. 100일 동안 밤마다 나를 찾아와 주면 내가 당신 사람이 되겠소.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짐승들은 일종의 밀당 같은 것들이 있을까? 근데 왜 우리가 이별이 슬프냐? 좋은 이별이라는 게 있을까요? 마치 나의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별에 대한 슬픔을 좀 가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네, 쓸데없는 질문도 쓸모있게 답을 찾아가는 철학을 보다 김환입니다. 네, 전호근입니다. 동양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과학철학자 장대희입니다.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에 있습니다. 예, 김석희입니다. 서양 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경희대에서, 아니, 건국대에서. 아, 가고 싶으신 겁니까? 엔지 화면으로 딱 좋아요. 건국대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벼운 주제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내 애인의 연애 경험에 대한 질문이에요. 10년 동안 10명과 연애했던 애인 vs 10년 동안 한 명과 연애했던 애인. 철학자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나 이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벌써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사랑의 여러 요소들 중에 분명히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내 애인이라지만 이제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간섭할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한 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조금 더 끌리긴 하지만 현재의 나에 대한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것을 강요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죠. 한 명.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없다. 저는 과거이긴 하지만 성향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10명의 애인을 뒀던 사람은 깊은 관계보다는 다양한 관계, 이성 관계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한 명과 깊이 사귀었던 사람은 다양성보다는 깊은 경험,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사귐의 관점이 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또 좀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애인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보다는 깊은 관계. 깊은 관계. 네. 10년 동안 한 명. 다양성이지만 그게 개방성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개방성이죠. 근데 개방성의 의미는 벌써 자유롭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갖는 부정적 의미. 뭐 난 꼭 너한테 매이진 않아. 이제 이런 것들도 담겨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언제든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도 있는. 나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고 말하. 하지만 계속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느 단계까지는 더 가야지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까지 계속 못 가는 거죠. 그쵸. 문턱에서 계속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그쵸. 사람 만나고 하는 그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근데 장 교수님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성선택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까? 사랑을 네, 선택받는 네. 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주로 공작새의 경우에는 네. 암컷 공작새가 수컷 공작새를 선택한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수컷 공작새가 꼬리 깃털이 화려한 이유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도 어렵고 또 사냥하기도 어렵지만 성선택을 받기 때문에 형질이 계속 유전되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 보면 네. 이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인 것 같아요. 일단 선택할 수 있다. 네네.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해라 이런 쪽은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누가 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권력자들이 해요. 권력자라고 해서 뭐 꼭 국가의 권력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관계에서도 주로 갑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와 누구 중에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건데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소피의 선택 보시면 그 철학적 주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자동차 얘기를 할 때는 자동차의 탑 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러면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느냐 탑승자가 아닌 행인의 생명을 우선시하느냐 선택을 하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하죠. 네, 딜레마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물론 질문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적인 생각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 풀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선택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만 봤을 때 네, 딱 알겠습니다. 선택한다면 이라는 네, 선택한다면 면. 전제가 네. 있는 거니까 네 전제가 있는 거니까 꽤 오래된 영화지만 봄날은 간다 그런 영화 있었죠 네. 거기 명대사가 뭐냐면 사랑이 어떻게 변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여에 대한 바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해 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김석 교수님 앞서 하신 말씀이 많이 끌리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상대의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옳은 것 같지를 않아서 네. 사실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었던 아니면 단 한 사람과 10년간 사랑을 나누었던 그건 그 과거의 문제잖아요 그 과거의 문제를 그렇게 한 사람이 나라 하더라도 과거의 나를 바꿀 수 없고 상대라 하더라도 상대가 그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둘 중에 더 나은 누구? 저는 생각이 안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의 그러니까 문제. 그 과거의 것을 제가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현재 이 사람이 나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냐 사랑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만남이 이제 또 미래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특히 서양 철학에서는 타자를 만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겔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자를 통해서 나한테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타자를 인정하고 내가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경험이 이제 사랑에 담겨져 있으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물건을 고르듯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이 텍스트만으로 딱 받아들일 때 10년 동안 10명과 연애했던 애인 뭐 물론 지금 현재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애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도 사실 약간의 속상한 부분은 있을 것 같거든요. 10명의 애인 중에 정말 진실되게 너무 사랑했었던 남자가 있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그 남자보다 안 될 것 같은 뭔가 좀 두려움도 있고 우리 김한 선생님은 네. 상당히 이렇게 진화론적 입장을 충실하게 되고 아, 진화론적인 겁니까 이게? 어, 아, 그래요? 수컷이 갖는 어떤 질투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에 질투 없으면 가능한 그렇죠. 겁니까? 근데 네. 이제 사랑이 원래 그래서 본성의 발현이다 그러면 거기서 철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플라톤부터 현대 뭐 살아있는 알랭바디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본능이나 타자에 대한 어떤 감정만이 아닌 그 이상에 초월하려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사랑은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상대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성적인 것이 깔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상당히 제가 보인 건 진화론적인 입장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를 알았을 때 뭐 지금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질투심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런 게 전혀 그쵸? 없었던 사람들은 네. 순간에 충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자손을 더 남기는데 성공했을 확률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질투심이라는 거는 부정적 감정이잖아요 그 부정적 감정의 원인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드는 동기를 줘요 그러면 아 내가 예를 들면 짝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선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든가 이런 식의 동기를 또 추가적으로 주죠 그러면서 짝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투심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다 인간인데 사실 그 상황에 갔을 때 누구든 질투심은 일어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를 매니지 할 것인가는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질투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존하셨어요? 번식의 문제죠 예. 여러 가지 계기가 사실은 생물학적인 거로부터 오기는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실존적 존재이기도 하고 비약적 존재이고 초월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계기로서 뭔가 현재 상황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의 입장에 충실한 거로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알랭바디우 같은 경우는 사랑은 이렇게 둘을 둘로서 만드는 아주 힘겨운 조건이다. 일종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는 감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감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머무를 때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소유욕으로 그게 떨어지기가 쉽죠. 지금 질투와 뭐 소유욕에 대한 얘기가 살짝 이제 나와서 궁금한 게 또 있는 게 이게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감을 느끼는 거는 맞고 상대를 애인은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많지만 요즘 왜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냥 친한 친구 이성이지만 물론 질투와 소유가 전혀 없는 이게 남녀 사이에
그렇죠. 친구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사랑은 항상 역사적 형태였다라고 봐요. 옛날 사람들도 오늘날 같이 했을 것이고 미래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의 지위라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왔고 18세기 중반 이후로 이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도 충분히 이렇게 사교의 대상이 된다라는 관념들이 퍼져나갔거든요. 네. 여성, 남성의 우정이라는 걸 얘기해서는 그 맥락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오늘날 사회에서 더 이상 여성, 남성이 이제 예를 들어 친구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면 마치 여자와 남자는 별개 종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전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친구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예. 남사친, 여사친의 개념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법칙처럼 여자와 남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뭐 절대로 될 수 없다든지 이거는 여성과 남성을 너무 고정된 일종의 종적 존재로 보는 것들이 아닌가. 이게 약간 과학적 단견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저도 들어요. 같은 의견인데요. 예. 이런 질문은 사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친구로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깨지는 질문이죠. 실제로 그런 역사적 사례도 많고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 보면 나는 못하더라도 친구로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의심은 뭐 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뭐 단둘이서 갑자기 시험 공부하다가 오늘은 시험 공부 때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너랑 나랑 오늘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냥 바다 한번 보러 갔다 올까?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겁니다. 네, 괜찮죠. 그런데 그래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갖고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다가 바다까지 갔다 그러면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다. 아니 당연히 우정도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그만큼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면 19세기에 루살로메가 있었는데 니체의 친구이기도 했고 프로이드도 루살로메를 좋아했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이제 편지를 써서 그녀와 나의 관계는 우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저는 이런 태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네. 과연 그럴까? 그게 이제 자꾸 제가 과학적 단견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던 게 원래 여자는 이렇고 원래 남자는 이렇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같은 19세기 철학자 중에 뭐 쇼펜하우어처럼 여자는 종족 분절만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선택이 사랑이나 우정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동아시아에도 많습니다. 명나라 때 그 이타고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네. 이지오 네. 메담년이라는 여성 제자 메담년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스승과 제자는 원래 우정을 나누는 관계고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화담석경덕과 황진희의 우정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죠.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과학적 단견이라고 표현하신 김석 교수님의 단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과학은 명확하게 어떤 경계 짓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경계로부터 거기에만 해당되는 원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 그걸 주장하는 장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단계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날 그게 틀렸다는 거를 밝히는 것조차도 과학이에요. 가령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정말 뚜렷한 구분이 있는가? 호르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은 한마디로 스펙트럼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어디로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남성, 여기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스펙트럼 상에 있는 연속체라는 거죠. 그거를 밝혀낸 것도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의미 있는 구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명확하게 본질적인 구분,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맞는 그런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떤 사랑의 단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다 연속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동성에서 우정이 싹트다가 어느 날 성적으로 실제로 가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음 자체가 예를 들어 남사친 여사친 뭐 예를 들어 단둘이 술 마시면 그건 오케이인가? 매일매일 뭐 카톡으로 뭐 문자로 주고받으면 그건 또 괜찮은가? 저는 그게 어느 순간 우정으로 싹트다가 성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성적인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있죠. 거고요. 우정에서 우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성적에서 성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네.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다. 네. 이 다양성을 자연은 충분히 갖고 있다. 자연이 자꾸 이거를 막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에요. 자연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자연에서 어떤 이거야라고 하는 원리를 찾기는 매우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이것도 우리 장대익 교수님 이제 과학 철학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열린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진화론적 입장이 너무 충실하다 보면 약간 고정 행동 패턴처럼 뭔가를 가정을 해서 남성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여성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철학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이제 하나의 유형화된 사고이고 개체적인 것들을 많이 무시한다. 근데 사실은 많은 발견들이 과학에서 나오고 또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상호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성을 그런 식으로 딱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전에 뭐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수많은 주장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완전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또 재밌게 얘기가 흘러갑니다. 일단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던 이유는 사실 오늘 주제가 사랑입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려운 주제. 보통 존재하는 어떤 사물들을 가지고 명칭들을 붙이잖아요. 네. 사랑은 사실은 명칭을 붙일 대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을 이미 사랑이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 좀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아라고 해서 오늘 우정으로 이해되는 또 그런 종류의 사랑.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에는 이제 스트로게라는 가족 간의 이제 이런 공동체적인 사랑도 있고 중세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아가페나 카리타스라는 또 사랑의 형태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게 사랑이 그만큼 많다라기보다는 마치 이제 아퀴나스가 새벽별과 금성이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고 하듯이 사랑의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는 좀 이름 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사랑이 이미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내면적인 뭐 탐욕의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과 또 타자를 향하려는 마음, 소유욕도 포함한 이런 것들을 다 있고 또 이게 사회적 관계에서 사랑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사랑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자꾸 사랑이 철학적 질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그 안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타인이나 타자를 만나는 건 동물 행동학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인간은 거기에 이제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뭔가 하나로 정의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다 제각이 다른 건 아니다. 결국은 한 뿌리에 있다. 그 뿌리의 중심에는 아퀴나스가 얘기했듯이 자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측면과 타자를 향하는 이타적인 측면이 동시에 깔려 있다. 이것이 사랑의 딜레마이자 사랑의 가능 조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랑의 여러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대략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좀 한번 내려주세요. 예를 들어 사랑이 뭐 행복한 것, 뭐 우정과 또 뭐가 다른가 뭐 여러 가지 또 사랑을 남녀간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얘기할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은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에 끌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상태? 이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합리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죠. 왜냐하면 그냥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이 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콩깍지가 쓰였다는 표현도 쓰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감정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이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감정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기쁜 표정이나 역겨운 표정이나 슬픈 표정은 딱 표정을 보면 대략 알아요. 그리고 표정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사람들한테 너 사랑하는 표정 한번 지어볼래? 라고 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사랑은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욕망, 동기 같은 상태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뇌과학자나 이 심리학자들이 사랑이 무언가 했더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기나 욕구 같은 것이다. 그러면 동기나 욕구 같은 거에 되게 대표적인 뇌과학의 사실은 그게 보상 중추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도파민 너무 잘 이제 네.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네. 도파민이라는 것은 결국엔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중독 상태가 끝나면 또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이상 중추에 해당되는 동기 시스템, 욕망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 상태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호르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찍어보는 거예요. 뇌를 찍어보고 하면은 사랑하면 사람들이 가슴이 뛰고 밥도 식욕도 없어지고 왜냐면 그게 제일 좋으니까 막 가슴 두근거리고 뭐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두근두근 이런 게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의 작용인데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호르몬의 보상과 욕망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평생 지속될 수는 없죠. 한 사람에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비극인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게 적응이 되니까 더 큰 자극과 더 큰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처음에 누가 좋아요, 누가 사랑하게 됐어요 하면 이제 막 한참 좋을 때는 어떤 것도 다 허용해 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냉정해지고 그거를 뭐 300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600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욕망과 어떤 동기의 특별한 상태 이거를 사랑이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과학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게 이제 뇌과학이나 진화학에서 일종의 보상 체계와 작동된 호르몬의 작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호르몬의 작용.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점. 그렇습니까? 예.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은 아이를 낳게 만드는 기만적인 속임수다. 이게 이제 지금 뇌과학의 정의 좀 제일 비슷한데 초월적 측면이 사랑 안에 있으니까 단순히 보상 체계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는 소크라테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향연에 보면 그 아가톤하고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해요. 사랑의 대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 당연히 대상이 있죠. 그럼 그 대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없죠. 없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 이제 그 결핍을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사랑이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인간은 필멸적 존재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생식을 통해서 불멸을 꿈꾸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거기에 맞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게 기만적이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비슷한 얘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리고 뭐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결핍이 충족되면 도파민 분비가 끝나면서 사랑이 식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측들을 하는데 네. 중국의 어떤 선비가 기녀를 사랑했어요. 기녀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기녀가 뭐라 그러냐면 100일 동안 밤마다 나를 찾아와주면 내가 당신 사람이 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9일 동안 이 선비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100일째 되는 날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났느냐 이게 지적의 설명인데 지적이 뭐라 그러냐면 100일째가 되어서 그 사랑을 얻게 되면 결핍이 충족됐기 때문에 사랑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더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를. 네, 지속하기 위해서.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사랑이 충족되면 더 이상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게 작용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랑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차차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 도파민의 어떤 상태, 노르에피네프린의 상태,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되게 낮아야 되는데 레벨이 뭐 이런 상태 상태로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네, 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생물학적 기반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의 상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게 사랑의 전부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대답을 해봐야죠. 그게 사랑의 전부인가. 하지만 그건 사랑의 또 진화적인 대답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감정이든 뭐 욕구 등 이런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기만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 우리는 당구로 치면 쓰리쿠션을 치는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짐승들은 그냥 발정기가 되면 짝짓기를 합니다. 거기서 사랑 같은 게 있을까? 낭만적 사랑? 걔는 편지는 쓰진 않지만 일종의 밀당 같은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트 정교한 그것 때문에 모든 문화가 막 이렇게 꽃피우고 있는 저희는 없다고 봐요. 동물행동학자들은 거기서 그런 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능이 있죠. 그런 생물학적 기작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더 멋있게 포장해요. 그런 심리 상태를 통해서 더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요. 더 멋있게 쓰리쿠션을 치는 거죠. 당구로 치면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은 그게 뭐 기사돈이 뭐니 하면서 근대의 산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수렵 찾기부터 당연히 있었어요. 더 좋은 짝을 만나서 짝짓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유전자를 남기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더 좋은, 더 멋진, 몸매 좋은 여성을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낭만적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 거기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유전자를 남겼는가? 그건 확신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유전자를 가졌던 사람 중 뭐 당장 베토벤 같은 사람, 칸트 같은 사람, 아니면 뉴턴 같은 사람 굉장히 좋은 유전자잖아요. 근데 후손이 없거든요.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결과 좋은 유전자를 남겼다? 이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좋은 않나. 좋은 유전자를 남겼다는 네.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남아있는 거죠. 예. 내가 어떤 사람과 짝짓기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두 사람이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런 낭만적 사랑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막 애틋한 감정이 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사람이 번식적 행동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세련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만나면 짝짓기해, 짝짓기 철해. 네. 근데 우리는 세레나데를 부르고 우리는 뭐 편지를 주고받고 우리 밀당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적 소유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 하지만 거기서 결국에는 좋은 유전자를 내가 번식적인 성공도를 높이는 방식을 찾은 거죠. 번식에 성공했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유전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건 네. 모르는 예. 번식이라는 게 사랑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뭐 인류학적으로도 그러나 이제 사랑 자체는 아까 이제 콩깍지란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인간의 사랑을 동물의 사랑과 구별해주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인간은 거기에 이제 환상이라는 걸 늘 개입을 시키거든요. 상대를 이상화하고 제 눈에 짝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 나한테는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이게 진화론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파고들면은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낭만적인 사랑 아니면 숭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인간은 계속 열광을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뭐 미학적인 창작이나 문화적인 상상력에 사랑이 계속 영감을 주는 게 인간한테는 그런 사랑을 동경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꼭 이렇게 육체적 관계를 갖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중세 때 그 유명한 그 일화 있잖아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라는 수녀와 신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결국 평생 결혼을 했으면서도 숨기고 따로 살았지만 둘이 애틋하게 사랑을 했다란 말이에요. 결국 죽어가지고 파리에 가면 그 묘지가 있습니다. 같이 묻혀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행해졌나라기보다는 동물적 행동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랑이 갖는 끊임없는 호기심이나 지속적인 매력들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낭만적 사랑이 가장 자주 보이는 예는 문학 작품 또는 이제 오페라 그런 걸 보면 이제 죽어야 입장이 돼요. 뭐 라트라비아타 주인공이 죽잖아요. 네. 그런가 뭐 토스카도 주인공 둘 다 죽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사랑. 네. 여성이 주로 죽어요. 낭만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관점이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환상이 꼭 콩깍지만은 아니고요. 사랑을 600일이 됐든 900일이 됐든 일종의 생물학적 보상 체계를 넘어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기타 우정이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두 분은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기작을 넘어서는 뭐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진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건 저는 이제 인간 예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 예외주의적인 철학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찬성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도 동물인데 조금 더 세련된 동물이고 복잡한 동물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아이를 낳는 거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성공 못하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성들이.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뭐 자상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난 멋진 어떤 행동을 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형태의 하지만 그거를 더 좋아하게 만들므로써 번식적 성공도를 높이는 방식의 세련된 심리장치를 우리는 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로 설명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진화이어야만이 그 지점이 우리가 설명된다는 거죠. 왜 이 수많은 문화들이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분출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거니까? 이건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짝짓기의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외주화되는구나 이렇게 문화로 나타나는구나 아니면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사실 저는 온전한 이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설명을 배제하고는 저는 오히려 설명이 안 된다 거기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명이 발생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죠. 길어야 5천, 6천, 구석기, 신석기 하면 1만 년 그동안에 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뭐 어렵다고
보죠. 결국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지금 우리나 거의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다른 복잡한 형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뭐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진화론보다도 더 비중이 있는 다른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 예, 그 점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 근데 그 사랑의 형태에서 어떤 게 조금 더 강력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건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함에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느냐 라는 걸 저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짐작이 돼요. 벌써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여기 이야기 잘해야 돼요. 보고 있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점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을 난 안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죠. 네. 사랑을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사회적 부담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고, 이 말은 사랑과 제도로서의 결혼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사랑과 성욕도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자연적 감정이 이뤄야 물론 사랑을 하죠. 목적의식적으로 난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중세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진짜 사랑이 이렇게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 있는 다양한 계기들 이런 것들이 둘의 만남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나눠져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체험도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좋아할 수 있느냐, 감정적으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냐, 이걸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무게가 갖는 것들이 너무 버거울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좀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게 사랑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저는 어쨌든 사랑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질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게 더 강력하죠. 상대가 나를 좋아할 때 내가 원하지 저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 말씀하실 거예요. 왜 짐작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가 발동되지 않으면 사랑의 계기가 시작이 안 되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근데 사랑은 실제로 주는 사랑은 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심으로는 받고 싶잖아요. 더 크죠. 그게 인간의 네. 어떻게 보면 이기적 본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건 주는 만큼 받고 싶죠. 그리고 준 거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받고 싶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필리아에서, 필리아도 사랑, 우정, 친애 다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준 만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우스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지 않다는 거죠. 왜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에요. 예. 내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랑받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대칭적일 수 없고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네네. 저런 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종의 거래로 이야기를 하자면, 거래가 아니지만 등가 교환이 아니고 준 만큼 받고 뭐 이게 아니고 등질 교환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르코스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사랑은 사랑과만 교환할 수 있고 우정은 우정과만 교환할 수 있다. 내가 많은 사랑을 주고 조금의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게 질적으로 사랑이라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네. 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칭적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고상한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그냥 지난번부터 그냥 동양초라고 뭔가 너무 하늘에 있어요. 너무 하늘에 있어. 너무 대단하신 분이. 이제 그 마음껏 사랑하라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주고 받고 막 하는 이 사랑 속에서 사실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게 이별에 벌어집니다. 너무 힘든데 이 이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요즘 얘기가 많은 게,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잠수 이별, 환승 이별. 말 그대로 잠수 이별 은 확실히 끝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수를 탄다고 그러죠. 연락을 끊어버리고 기다리게 만들고. 환승이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갈아타는 겁니다. 헤어지는 실망감과 이별의 아픔이 있는데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둘 다 당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근데 철학자분들이 생각하는 더 최악의 이별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잠수이별이 더 아플 것 같아요. 잠수이별이요? 네. 왜냐면 환승이별은 그래도 보이잖아요. 근데 잠수이별은 이거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보이는 게 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로 옮겨간 거죠. 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잠수이별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환승이별하면 뭐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미워할 네. 수도 있고 이런데, 잠수이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 질투도 안 되고 미워하기도 이상하고 대상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차라리 너 싫다. 네. 이게 낫지. 아,
차라리 잠수 이별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단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내가 혼자 그냥 체념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맞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환승 이별은 보이잖아요. 저 남자한테 가서 더 행복한 게 보여. 때린 데 또 때리고 뼈 때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거 알아서 잠수 이별을 당한 건 알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남자와 더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환승 이별이 더 마음 아픈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헤어졌는데 막 밉고 이러면은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사랑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만이 아닌 게 윤리적인 노력이라고 그럴까? 좀 그런 상대에 대한 준비를 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별도 어떻게 보면 전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별할 때 이것이 뭐 그냥 그 자체로 배신으로 느껴진다라는 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환승이별이 됐든 잠수이별이 됐든 둘 다 최악인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둘 다 사람을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일종의 도구처럼, 아니면 내가 잠깐 내 어떤 감정을 좀 만족시켜주고 외롭지 않게 하는 그냥 이 정도의 계기로서만 상대를 대한 거니까, 아마 환승이든 잠수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뭐지? 아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이별을 준비하는 게 더 어렵죠. 그럼요.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거 전제를 사랑할 때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절대로. 잠수와 환승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 이별에 대해서, 이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감정을 발동시켜요. 하나는 슬픔. 근데 이별은 또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 이별은 슬픈 거죠.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슬픈 거죠. 슬픈 상태를 우리가 즐길 수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질투심의 폭풍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빨리 헤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투심 자체는 매우 진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투심을 느껴야 결국에는 아 내가 그러면 다른 짝을 찾든가 아니면 벗어나든가 라고 하는 거겠죠. 잠수이별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환승이별은 질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형태가 아닌가. 둘 다 안 좋다는 건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잠수에서 환승으로 가죠.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환승이별이 좀 낫네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엔 또 새로운 짝을 찾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하네요. 좋은 이별이라는 게 있을까요? 멋진 이별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멋진 이별이요? 이별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거니까 좋은 이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멋지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근데 그건 사랑을 안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이별이든 멋진 이별이든 인간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본성상. 근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 극단적 경우지만 내가 굉장히 안 좋은 불치병에 걸렸다. 누군가 뜨겁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별을 갖다 내가 요구할 수는 있죠. 이런 행동이 인간한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프고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가 좋은 이별이다 이거보다는 이제 좀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사랑에 이제 씌워져 있는 하나의 우리가 고정 이미지,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뭔가 완전하게 이루는 거다. 이게 이제 향연에 나오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거든요. 왜 사랑을 하냐? 결핍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사랑을 굉장히 이기적인 걸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를 놓쳐서 아쉽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알랭 바디우가 말했듯이 하나됨의 환상이라는 걸 일단 걷어내야지 사실은 그다음부터 좋은 이별이든 멋진 이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됨의 환상을 걷어내는 게 사랑에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윤리적인 어떤 노력들. 현대 철학자들도 보면 버틀란드 러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을 움직인 세 가지 그 열망이 첫째가 지식이고 둘째가 사랑, 그 셋째가 인류에 대한 연민이었는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천국의 축소판을 보았다, 너무나 황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찾았다 그랬는데 좀 많이 찾았어요. 한 다섯 명하고 결혼을 하고. 에릭 프롬 같은 사회 철학자, 심리학자는 네, 비판을 하거든요. 황홀감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독 상태는 착각이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느냐를 밝혀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상대도 온전하게 하고 나도 온전하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 세계를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뭐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나 에릭 프롬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르트르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자유로운 주체가 자유로운 타자를 만나서 둘이 이제 초월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했군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좋은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많은 얘기했습니다. 이별에 대한 얘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러커스 대학의 진화 인류학자인 헬란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도파민 같은 중독 상태가 한 300일 정도 되고 300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소위 바디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보기만 해도 막 좋아지는 거.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많은 커플들이 이제 이별을 해요. 왜냐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지 않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관계냐면 애착의 관계로 넘어가요. 근데 그 애착의 관계가 지속되는 커플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바로 이별을 하는 거고. 근데 왜 우리가 이별이 슬프냐? 우리가 애착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어느 순간 한 파트너가 떠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마치 애착 인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훨씬 그 이상이겠지만 네. 마치 나의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 정도를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이별의 그 슬픔과 고통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애착의 관계를 넘어간 커플이 헤어질 때는 정말 그런 고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이별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관계를 계속 애착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연구자들이 낭만적 사랑의 유효기간 300일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되게 새로움에 끌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가 왜 권태의 기로 빠졌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뻔하고 그 뻔한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랑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애착 단계로 넘어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죠. 그게 뭘까?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우리 중년들의 과제인 것이죠. 중년 맞습니까? 부단한 노력을 통해 사랑의 또 다른 형태를 찾기 위한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결혼 생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거든요.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별에 대한 얘기들은 철학자들이 거의 안 했네요. 안 했어요? 이별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라고 구체적으로 전개한 철학자는 없는 것 같아서 아.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그렇게 쉬운데 이별은 절대 쉽지 어렵죠. 않잖아요. 이별에 대한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에 또 빠지기 힘들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뛰어넘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계속 순환 루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혼이라는 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일부 일처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진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부 일처제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일부 일처제를 시작하고 유지한 경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300년, 200년만 돌아와도 우리 한국에서는 축적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 일처제는 사실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남자들이 나도 결혼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는 일종의 권리 선언이에요. 보통 많은 남자들이 착각을 하죠. 우리는 지금 일부 일처제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보통의 일반 남자들이 한 짝이라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법적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일수록 일부 일처제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평생을 거쳐서 이별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한 10년을 살아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죠. 그래서 생애 전체를 보면 일부 일처가 아니에요. 그냥 결혼 여러 번 하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도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예를 들어 만나가지고 80세, 90세까지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왔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듭니다. 위험한 발언인가요? 일부 일처제는 제도죠. 제도죠. 네, 제도죠. 제도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경쟁력이 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가 됐을 때는 동성 간의 경쟁이 아주 격화되겠죠. 동물의 경우에는 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뭐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간은 80%가 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성적 비율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간 네. 성비도 중요하죠. 네. 네. 그게 이제 일부 일처제 때문인 거죠. 네. 근데 인류 전체를 보면 일부 다처제가 훨씬 더 오랫동안 광범하게 지속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규범을 만든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인간이 만든 제도고 일종의 평범한 남성들이 만든 제도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권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서는 역사적 사례를 보면 동아시아에서 일부 일처를 주
주장한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00년 정도가 되거든요. 가부장제 사회가 되면서 이제 일부일처를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부일처니까 대등한 것처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내용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부다처에 가까운 형태의 제도였고 겉으로만 일부일처제였다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다 제도를 걷어내고 외계인이 행동만 쫙 관찰하면 일부일처제일 수가 없어요. 아마 현대사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별을 했을 때 이별에 대한 슬픔을 좀 가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의에서 이별하는 경우만 계속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사실 지극히 사랑하고 결혼한 사이에서도 이별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죽음이라든지 사고에 의해서. 그렇죠. 사별. 진짜 성숙한 사랑이라면 이별을 준비를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쾌락의 고통보다는 그 슬픔이나 부정적인 정서가 끼치는 게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적응이 좀 필요한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났을 때는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 꼭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린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갖는 이제 심리적 공황이 환승 이별을 당했든 잠수 이별을 당했든 사별을 당했든 아주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끝이 있다. 이거를 좀 준비하는 것들이 좀 성숙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별과 관련된 재미난 실험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실연당한 사람 60명을 모집합니다. 이제 A그룹, B그룹에 있다고 치면 요 첫 번째 30명 그룹에게는 타이레놀을 줘요. 진통제. 근데 물론 뭘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게 하고 맨날 자기 전에 내 심적인 고통이 얼마였는지를 체크하게 합니다. 이쪽 B그룹에게도 30명에게 약을 주지만 그 약은 가짜약이에요. 밀가루약. 뭘 먹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한 3주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타이레놀을 먹은 집단만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내 심리적 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일 보고 하지만 그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줄어들어요. 진통제라고 하는 건 육체적 고통을 줄여주는 건데 실제로 심리적 고통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연당한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조언 중에 하나는 나가서 무슨 소주 한잔 마시고 계속 뭐 그게 아니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을 장기 복용하시면 심리적인 고통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험 그러니까 결과가 실험 결과예요. 예, 예. 그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 그만큼 우리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 각인될 만큼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거, 그거는 정말 그 우리 몸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고통의 기작. 실현당한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진짜 한 팔이 떨어져간 느낌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는 비유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아시아에서 이별에 대한 노래 시가 가장 많은 주제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나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죠. 저 아일랜드 민요 중에 데니보이라고 있잖아요.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 그리움. 이게 이제 그 가사에 보면 그 어머니가 내가 죽어서 무덤 안에 계속 있을 테니까 언젠가 내가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이별은 잊어버린다든지 어떤 진통효과라든지 이런 걸로는 그만큼 아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확실한 건 술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슬픔을 본인이 견뎌내는 방법밖에 는 없다. 심리적 내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네. 시를 쓰고 노래를 하면서 네. 견디는 거죠. 견디는 네. 겁니다. 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정말 너무 무궁무진한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만 일단 먼저 다뤄봤습니다. 네, 이러다 밤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